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되었고요. 대규모 접종센터가 있는 오테마치라는 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 맞으러 왔어요. 그 시에서 접종하는 거 접종권이 온 지는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제 나이 때는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예약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예약하면은 뭐 누구든지 맞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오늘 아 진짜 힘들게 예약해서, 내가 예약하는 것도 저기 한마디 하자면은 진짜 말 많아지는데, 예, 그거는 그냥, 네, 뭐 아무튼 예약은 했으니까 아무튼 바로 접종센터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맞는 백신은 모더나입니다. 네, 저기 이 접종센터에서 놔주는 거는 다 화이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할 때는 모더나로 예약이 가능해가지고, 네, 저는 모더나로 했어요. 사실 뭐 뭘 맞든 상관은 없었는데, 뭐 모더나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델타형에 좀 더 뭐 강하다 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겸사겸사 뭐 모더나도 괜찮지 않나. 근데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모더나 2차 접종까지 끝냈는데 이 부작용이 좀 빡센 것 같더라고요. 열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맞고 나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참고로 저는 이번에 맞는 게 이제 1차 접종이어가지고 2차 접종은 1차를 맞고 나서 한 5주 뒤에 뭐 날짜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통보식이에요. 1차 접종하는 거는 제가 저기 선착순으로 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뭐 오늘 날짜에 10시 반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를 맞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뭐 5주 뒤에 날짜로 잡힌다고는 하는데, 요즘 막 백신 물량도 쪼달리고 뭐 말도 많아가지고 뭐 2차도 제때제때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1차는 오늘 맞습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오테마치 오니까 뭔가 출근한 기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막막하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왠지 모르게 출근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나네. 아, 여긴가 보다. 네, 저는 10시 반이라서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썸네일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야겠다. 아마 안에서는 촬영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얌전히 백신 후딱 맞고 오겠습니다. 고치라노 대규모 백신 센터. 네, 뭐 백신은 정말 순식간에 맞았고요. 접수하고 뭐 확인하고 주사 맞고 그리고 뭐 경과 관찰하고 그걸 다 하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야. 아니 일본에서 이렇게 빠르게 뭔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별 차도는 없고요. 네,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네, 후딱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지? 2차 접종인데요. 2차 접종은 한 달 뒤인 9월 10일로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네, 9월 10일도 금요일이라 가지고 저기 회사에 저기 하루 휴가 쓰고 갔다 와야겠네요. 네, 뭐 집 앞까지 왔고요.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열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뻐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아무튼 뭐 집에 가서 점심 맛있게 먹고 주말에, 네, 뭐 좀 이게 맞고 나서 한 7시간에서 12시간 뒤에 뭔가 열이 오르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뭐 별거 없습니다만 여기까지고요. 그럼
그러면 또 뭐 2차 접종 때 뵙도록 하지요.